이탈리아에 지난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고 도시의 75%가 물에 잠길 정도로 비싼 도시 베네치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베니스에 살고 있는 세바입니다. 얼마 전 많은 분들이 기사나 뉴스를 접하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베니스는 괜찮은지 말이죠. 여행을 계획하다가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베니스의 실제 상황은 어땠는지, 베니스에는 왜 홍수가 나는지 말이죠. 홍수가 난 다음 날은 또 어땠고요? 정말 계속 물에 차 있는 건 아닐지, 베니스에 여행을 계획했는데 정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곳 베니스의 투어 가이드로 7년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비상도시 베네치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투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차게 될지 확인하는 어플이 따로 있어요. 투어가 있기 하루 전날에 그 어플을 봤는데 우와, 160cm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었어요. 160cm가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베니스 산타루치아 역에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시죠. 그러면 그 지역은 보통 1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0cm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160에서 120을 빼면 40cm죠. 거기가 40cm 정도 물이 찬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40cm입니다. 이 정도가 차는 겁니다. 아, 지금 투어 끝났는데 와, 대박이에요. 이 물이 엄청 차가지고, 야, 이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기 막 물 퍼나르고 막, 여기 보세요. 야, 이거 뭐 베니스의 홍수가 제대로 난 날입니다. 40선 별로 뭐 그렇게 많이 찬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니스에 지대가 가장 낮은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그 산마르코 광장은 지대가 80이에요. 그러면 160까지 차니까 80이면 80cm나 찬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80cm예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찬다는 거예요. 그럼 산마르코 광장에 들어가면 이 정도가 차고요. 장안은 보통 여기까지 오죠. 그러니까 장안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제가 그날 그 투어가 있었다 그랬죠. 그때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베니스에 왜 홍수가 나냐? 홍수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베니스의 홍수가 나는 이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대륙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의 열팽창과 그리고 대륙 빙하의 융해에 의해서 수심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이유라면 베니스는 계속 물이 차 있어야겠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조수 간만의 차예요. 베네치아는 뻘 지역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서해안 생각하시면 돼요. 조수 간만의 차가 있는데 그게 6시간마다 바뀌어요. 그 수심의 차이는 많게는 100cm 정도 되고요. 뭐 적게는 그냥 그대로 있다거나 아니면 5cm 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저기압이에요. 기압은 공기의 압력인데요. 공기의 압력이 세다면 물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수심은 낮아지겠죠. 반면에 공기의 압력이 낮다면 물은 빨아올리도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심은 높아지는 겁니다. 기압이 1헥토파스칼이 낮아지면 해수면은 1cm 상승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로코 바람의 영향입니다. 시로코 바람은 초여름에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넘어 이탈리아에 부는 더운 바람이에요. 그 바람은요, 지중해 온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 3월과 11월에는 더욱 강력해져서 최대 시속 100km까지 불어온다고 합니다.
11월, 그러니까 거의 10월 마지막이니까 1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 물이 아래에서 밀리게 되니까 그게 불이 더욱 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비가 많이 게 되면 또 수심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구온난화, 두 번째 밀물, 세 번째 시렵고 바람이 많이 불고 거기다가 비가 내려버리면, 네 박자 아다리가 맞아버리면 비가 어마어마하게 차는 거예요. 그날이 완전 그 때가 다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확 이렇게 차는 겁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장화를 다 신고 막 비닐 장화 신고 다 식당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식당 안에 전혀 물이 없었는데 점점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오후 3시가 최고 수심이었어요. 1시에는 물이 없었는데 3시쯤에 되고 나니까 물이 정말 많이 차서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장화를 신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좀 문제는 하수구 냄새였어요. 그러니까 식당 안에 그 하수구 냄새가 좀 많이 진동을 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셨었어요. 그래 다행히도 식사는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뭐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오진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또 지진도 얼마 전에 났었잖아요. 지진같이 건물이 내려앉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많은 안전요원들과 경찰들이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산마르코 광장에는 아예 출입이 통제가 됐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이 폐쇄됐습니다. 왜냐면 80cm나 찼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상버스나 뭐 곤돌라, 수상택시는 운행을 안 했었습니다. 아마 수상택시는 운행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준비해도 될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왜? 그 다음 날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날에는 어플에 120cm가 찼어요. 120cm는 별로 많이 차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물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 어제 물이 들어온 그곳을 청소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말 어제 홍수가 이만큼 났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졌었습니다. 120 정도가 만약에 찬다면 산마르코 광장에만 조금 많이 차는 상황이고, 뭐 산타루치아 역이나 아니면 리알토 이쪽은 그렇게 많이 차는 상황은 아니고 통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어플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베니스의 물이 얼마만큼 차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리고 지역마다 얼마만큼 찼는지를 가르쳐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어느 쪽이 물이 찼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곤 하죠. 자, 베니스의 홍수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베니스 여행을 오실 때 유용한 정보가 되시겠죠? 이런 정보들 많이 올려드릴 텐데요. 만약에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대답을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베니스의 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o leave, already packing. Come with me, I'm not really asking. We'll get away to a place where we don't know.